자, 그러면은 이제 뭐 기본적인 거는 뭐 예, 자, 이제 다중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종류가 FDM, TDM, 자, 일단 FDM, TDM, 유선에서 쓰는 거를 얘기해 보면은, WDM, 요세 개가 이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파수 분할 다중화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시간 분할 다중화하고, 이거는 파장 분할 다중화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광에서 쓰는 거예요. 광. 이거는 이제 유선에서 쓰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자, 그게 이제 어떤 거냐 하는 거를 이제 뭐 쓴다면은 얘는 일단 동일 시간에 대역을 분할해서 다중화하는 개념이고요. 얘는 다중화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WDM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는 이제 파장이죠, 파장. 파장. 그래서 얘는 쓴다면은 동일 시간에 파장.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만 좀 얘기한다면은 이 파장이 여러분들이 그 빨주 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코 하나라고 이렇게 보면은 요거에다가 이제 실어주는 거예요. 한 코에다가 요 란다원 파장에다가 정보 실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거 이제 모아주는 그런 걸 OTN이라 그래요. OTN, Optical Transport Network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파장 한 파장에 요거 모아서 이렇게 다중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내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 코예요. 한 코에 여러분들이 그 빨주노초 파남보가 전송이 되잖아요. 그 파장의 정보를 실어주겠다는 컨셉이에요. 파장의 정보를 실어주겠다. 자, 이게 조금 그렇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TDM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적으로 요거를 이렇게 시간적으로 해서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동일 주파수 대역에 시간적 분할해서 여러 명을 다중화해주겠다. 이런 컨셉이 돼주겠죠. 그러면은 얘는 주파수 대역을 분할한다라는 얘기는 동일 시간에 이제 시간은 동일한데 대역을 분할하겠다는 거예요. 대역을. 대역을 분할하겠다. 그래서 이제 꼭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렇게 이제 동일한 시간이죠. 동일한 시간에 여기 이제 대역을 프리퀀시 타임 여기는 그래서 동일한 시간에 여기를 자, 여기를 이제 정보를 이제 이렇게 전송을 하겠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FDM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FDM. TDM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동일 주파수 대역을 시간적으로 TDM을 꼭 표현한다면은 TDM은 여기를 T로 하고 여기를 F로 하면은 요 대역을 시간적으로 이제 이런 컨셉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효율적인 경제적인 전송을 위해서 다중화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네,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시간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MA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는 주로 이제 무선 쪽이죠. 무선 쪽에서 무선은 이제 이게 없죠. 그죠? 그렇지? 그래서 꼭 무선 쪽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FD 자. 그래서 자, 동일 시간 주파수 대역 분할해서 여기가 이제 다중 접속이라고 바꿔주면 돼요. 여기는 동일 시간에 대역을 코드로 분할하는 거예요. 코드로 분할해서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CD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여기 자 그러면 이제 혼신이 문제가 되잖아요. 혼신이나 간섭이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를 코드 가지고 분할해서 해결했다. 아, 요거는 이제 대역 분할해서 여러 명이서 접속을 하는 거고, 이거는 시간적으로 여러 명이 접속하는 그런 방식이 무선에서 얘기하는 다중 접속이 된다. 그래서 멀티플 액세스. 그러면 이제 유선에서 많이 쓰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은 유선에 다중접속은 아까도 얘기했죠. 어떻게 분류할 거냐에 따라서 약간 분류 체계는 달라질 수 있는데, 크게 여러분들이 요 계열과 뭐하고 뭐 바로 이걸 이제 여기서는 뭐라 그러죠? 맥 이렇게 얘기를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의 공유 매체를 통해서 여러 명이서 이제 접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서 접속을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토큰 빙도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패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로, 바로 토큰 링하고 토큰 버스. 그래서 얘가 802.5, 얘가 802.4.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되는데.